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장모의 일은 장모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며 옹호했던 사람이 국가를 약탈해 법정 구속까지 된 장모를 언제 그랬냐는 듯 장모 손절에 나선 것입니다. 멤버 유지를 배우자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역시 국민적 조롱거리로 전락했음에도 윤 전 총장은 대학이 판단할 문제라며 오만한 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자신과 주변에는 봄바람처럼 관대하고 타인에겐 가을서리처럼 혹독한 것이 윤석열식 공정의 민낯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사 무마 의혹까지 밝혀져야 할 범죄가 산더미입니다. 걸어다니는 비리백화점 수준입니다. 벼락치기 공부하면서 이 사람 만나고 사진 찍고 저 사람 만나서 악수한다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구수해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 비전이 없는 피해자 코스프레, 정부 저주에만 혈안이 된 모습에 깊이 통탄합니다.